건물 외벽이 종잇장처럼 너덜거립니다. 바람에 날아온 구조물에 주택 지붕이 폭삭 내려앉았고 간판이 떨어져 차를 덮쳤습니다. 지난해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링링의 피해 현장입니다. 현재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는 제8호 태풍 바비는 링링과 유사한 경로로 이동하고 있는데 위력은 더 거셀 전망입니다. 바비는 26일 오후 제주도 서쪽 해상을 거쳐 26일 밤 9시쯤 목포 부근에 다가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27일 새벽 백령도 남동쪽 해상을 지나 28일 새벽 중국 하얼빈 동쪽에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바비는 이동하면서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서 해안에 다다르는 26일 새벽부터는 강한 태풍에서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초속 45m 이상의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서 있기 힘들고 달리는 차도 뒤집힐 정도의 위력입니다. 태풍이 부산에 가장 근접하는 시점은 26일 밤 11시 무렵입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가 서쪽으로 치우쳤지만 강풍 반경이 최대 430km로 전망돼 부산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태풍이 매우 강하고 강풍 반경이 크기 때문에 부산도 내일 오후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겠고 특히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 바람이 초속 10에서 20m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비는 모레까지 30에서 100mm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25일 부산에 태풍 예비특보를 발효했습니다. 선박이나 양식장을 비롯해 해안가 저지대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